김선영 씨 라스의 성공 요인을 따로 분석을 하셨대요. 왜 이렇게 웃으셔? 그 결과가 MC들이 방송 분량에 큰 욕심이 없어서. 아니 제가 진짜 직접 분석해 주세요. 라스가 너무 재밌어서 왜 재밌지? 근데 이건 왜 안 망하지? 계속까지 그런 생각 해요. 근데 라스는 그 세 분이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이 있고 되게 진지한데 근데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진지하게만 하거나 아니면 재치만 있거나 조금 그런데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한 분야에서 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뭐 욕심이 없어요. 일단은 막 내가 이걸로 한번 해보겠다. 얘 멘트하는 거 보고도 욕심이 없어요. 아니요, 전혀. 분석형 시청자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근데 분들이 그닥 뭐 이렇게 날카롭게. 왜요? 뭐, 아니, 뭐, 얼마나, 뭐, 그런 뭐가 있어요? 포장해 주신 것 같아서. 이 정도면 굉장히 날카로운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아, 뭐, 어떤 분석이 있어요?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나는 이거를 안 되는 사람 기준으로 봐, 그거 말이야. 라스의 성공 요인은 지금 많은 학교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아니 그까지 아직 영원한 수수께끼 기회를 내주세요. 자, 김선영 씨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괴롭히는 성격이라서 평소에 오해를 많이 받는 편. 아니 좋아하면 장난 많이 쳐. 옛날 남자들이 여자친구 초등학교 때 좋아하면 뭐 그런 심리인가요? 좋은 친구 관심 받으려고? 아니 아니 학창 시절에 좋아하는 선생님을 괴롭혀서 좋아하는 선생님을 괴롭혀서 좋아하는 선생님을 괴롭혀서 좋아하는 선생님을 괴롭혀서 선생님을 어떻게 괴롭히는 거야 선생님? 선생님 어떻게 괴롭히지? 어릴 때는 사춘기니까 좋아하면은 이렇게 툭툭거리고 남자 선생님? 네. 선생님한테 어떻게 툭툭거리지? 그냥 뭐 너 왜 교복 밑에 그 저기 추리닝 왜 입고 왔어? 뭐 그분이 그러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좋아하는데 그랬지? 그러니까 그건 불량 학생인데 근데 그게 좋아서 좋아하면 맞아. 일부러 그 사춘기 땐 그렇잖아.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근데 그 어릴 때 그 선생님도 그걸 알았어요? 그냥 좀 쟤는 되게 그냥 예민한 애인가 보다 이러면서 관심을 가져주는 줄 알고 나는 계속 툭툭거렸는데 그러다 선생님이 나한테 어느 날 수업 끝나고 너 이리 와 그러면서 나한테 자기는 정말 이렇게 너처럼 이렇게 하는 애는 처음 정말 처음 봤다. 아, 근데 제가 눈치가 없네. 제가? 네, 눈치가 없는 거죠. 그 적당히 해줘 그걸. 사춘기 때 뭐 적당히 없지? 이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게 너무 정말. 형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다들 그렇게 좋아하는 걸 표현하더라고요. 아 저렇게는 안 해요. 아니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렇게는 안 해. 저렇게 눈 저렇게 뜨고 하는데 뭐 좋아해 좋아하는 게 아니지. 그러면 실제로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니야? 예의 바르게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이 예의 바르게 하죠.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한테 호감을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되게 좋아해요. 사실 좋아해요. 사실 그렇게 모르게